요즘 MZ들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또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주변에 부쩍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요즘 젊은이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전하고 문제를 덜 일으킨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은 요즘 애들 효과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기록에 따르면은 기원전 624년부터 요즘 애들에 대한 불만이 확인됩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사치를 하고 연장자에게 무례하고 운동보다는 수다를 좋아한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놀라운 점은 시대를 초월해서 거의 같은 불평불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것에 대해 확신한다. 고대 로마 시인 호레이스는 수염 없는 청년들은 무엇이 쓸모 있는지를 모르고 돈을 낭비한다. 1951년 영국 신문의 기사에는 요즘 젊은이들은 걷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동으로 버스를 탄다. 너무 게으르다고 한탄을 했고요. 1986년 동아일보 기사엔 이런 게 나옵니다. 몸은 다 자랐지만 어른 노릇을 못하는 청소년. 그들의 갈등은 과연 새로운 종의 문제라고 부를만하다. 그리고 1993년에 워싱턴포스트는 X세대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그렇게 잘 사는데도 불평만 하는 세대라고 지적합니다. 2013년에 타임즈가 더 미미미 제너레이션이라는 표지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아직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게으른 나르시시스트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37년 전인 1976년에 뉴욕 매거진 표지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더 미 디케이드였습니다. 제목도 그리고 표지도 정말 비슷한데요. 그때 20대였던 베이비붐 세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럽고 자기중심적이고 버릇 없는 세대다 이런 한탄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종합하자면 언제나 요즘 애들은 암울했습니다. 적어도 수천 년 동안 나이 든 세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아, 이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심리학 박사인 존 프로츠코, UC 산타바바라 연구원이 2019년에 낸 논문에 담긴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젊은 세대를 폄하하는 건 잘못된 기억과 편견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 요즘 애들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의 기억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실험을 했냐면 미국 성인 3,500명에게 요즘 애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 지능지수, 독서를 즐기는 정도, 이전 세대보다 요즘 애들이 더 나은지 못한지를 평가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어른들은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이들을 아주 부족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예전보다 어른을 덜 존경해 라고 응답을 하고요. 자기 IQ가 높은 사람은 요즘 애들은 이전 세대보다 덜 똑똑해 라고 응답했습니다. 어떤 영역에 아주 탁월한 사람일수록 그 영역에 대해서는 유독 젊은이들에게 야박한 평가를 내린 건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지능지수 같은 거는 요즘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지능지수가 높게 나오죠? 그런데 이런 증거가 있는데도 정작 똑똑한 어른들은 이걸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 모두는 기억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아이들이 과연 어땠었나 객관적인 증거나 기억이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과거를 기억해낼 때 현재주의라는 편견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 아이들이 어땠는지를 기억을 다시 해내야 할 때 그 기억의 공백을 현재의 정보로 메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재의 정보가 어떤 정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로 메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책을 되게 많이 읽어.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 나도 책을 많이 읽었고 또래 아이들도 책을 많이 읽었다 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난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세대 아이들도 뛰어났다 라고 아주 후하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 또 이걸 확인하기 위한 실험도 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에게 읽기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거짓말로 평가 결과를 알려줬어요. 아, 당신 읽기 평가 점수는 미국 성인의 하위 35%야. 아주 안 좋아. 라고 결과를 거짓말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의 독서 정도를 평가하게 했는데요. 나쁜 결과를 받은 성인들은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훨씬 더 좋게 평가를 한 거예요. 자기가 책을 잘 읽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맞아 예전 아이들은 책을 잘 안 읽었었어 라는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종합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건전하고 착하고 문제도 안 일으키고 일탈 행동도 거의 없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통계가 있는데요. 요즘 10대는 예전보다 담배를 덜 피우고 술도 덜 마시고 임신을 덜 하고 싸움도 덜 한다고 합니다. 30년 전에는 미국 10대의 약 절반이 성경험이 있었다는데요. 2021년엔 이 비율이 30%로 줄어든 거예요. 또 UCL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즘 10대들은 예전보다 덜 놀고 파티도 덜 참여하고 학업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비슷한 통계가 2005년치부터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에 13.3%였던 청소년 흡연율이 2022년에 4.5%로 그러니까 3분의 1로 떨어졌죠. 그리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엔 청소년 음주율이 28.6%에 달했는데요. 지난해에는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건전하고 착한 아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행히 요즘 아이들은 괜찮아 보인다. 적어도 이전 세대보다 더 나빠진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요. 요즘 아이들도 아마 미래의 어느 날, 그러니까 2050년이나 2060년대쯤에는 아, 요즘 애들 너무 이상하다 라고 할 겁니다. 이건 반복되는 인류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의 한애란이었습니다.